질질하지 말자 이거. 예. 저희 잠깐 가셔야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주년 특집 첫 번째 커플 B 그리고 황보. 10번째 박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질문 있는데요. 네네. 아 그냥 딱 보시기에 MC 권한으로부터 보시기에 예. 아 뭐 빠른 것 같으면 빨리 끝이다. 이렇게 질질 끌고 사람. 예? 저도 뭐 저는 남자 입장에서 비랑 같이 방 쓸래 정재영 방 쓸래 하면은 그냥 비랑 방을 쓸 것 같습니다. 예. 공개 프로포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매번 앉는 자리인데 굉장히 떨리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아니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저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결혼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출발하세요! 10 9 8 7 6 5 4 3 2 나중에 볼 때 승기를 봐요. 외향적인 조건은 조금이라도 봐요. 외향적인 조건은 한 30% 보고요. 네. 나머지는 다 성격을 봐요. 나머지 다 승기를 보고요. 30% 볼 때는 뭐 봅니까? 손 보고요. 손? 네. 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 손가락 좀 긴 사람 좋아요? 짧은 사람보다는? 짧은 사람보다는? 얼굴은요? 얼굴은... 얼굴은 그렇게 따지는 편은 아니에요. 하나, 둘. 오늘의 신데렐라가 됩니까? 자, 스트리트 파이터. 하나, 둘, 셋. 일. 시작. 일, 됐습니다. 이제 써줘! 셋! 1! 됐습니다. 야 오늘 벌써 찌친 눈빛입니다. 시작! 3! 아, 윤정수 씨는 저 왜 두꺼비를 끌고 나간 이유가? 아, 왜 두꺼비 끌고 나오신 거예요? 아무튼 먹고 신문지자한테 뭐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놔달라는 겁니까? 야 술 한잔 하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대한동물 같이 길러보고 싶습니다. 아, 두꺼비. 아, 그럼 당신이 줄을 달아서 갔어야지. 무슨 생각으로 오셨어요? 사랑은 뭐 움직이는 거라고. 네. 그게 은근히 괜히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진짜 준비가 있네요. 끌려서 왔습니다. 말하는 게 이뻤어요. 나이가 좀 많아도 괜찮나요? 이렇게 사귀는데 별 문제가 없네요. 저 나이 상관 안 해요. 네. 은진 씨가 몇 살이죠? 사람 나가면 안 되는데? 23. 몇 살까지 괜찮아요? 위로는 솔직히 말해서 한 10살 정도까지는. 23까지? 아까 한 33. 영 씨는 뭐 주문진 양이 공망 없어요? 가족 관계가. 심은진이 싫어하는 연예인 금메달 제거 해버리세요. 자. 자. 저기 저 아까 그분이죠? 네. 잠깐 더 가세요. 언제 올 수 있어요? 네. 글쎄다. 오늘 첫 번째 대자, 첫 번째 폭탄입니다. 예. 정말 정재영 씨가 싫었지만 정말 너도 만만치 않아. 거의 같은 수준이야. 자! 일단 창진이한테 노랑머리! 창진이! 창진이! 뒤로 창진이! 오! 돌아서! 돌아서! 뉴턴을 해서! 짱!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내가 뭐라 그랬어? 예. 한국판에 그새 나가서 또 사고 치네. 아이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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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다려, 기다려. 인형이야. 야,
자, 됐습니다, 이제. 죄송한데요. 아까 화장실 좀 갔다 왔대요. 예. 신경성 대장염이 있잖아요. 심은진 양에 대한 애칭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보. 여보! 겸둥아! 내 사랑. 내 사랑? 창현아, 그거 하지 마. 이쁜이. 야, 창진아, 그렇지. 기가 차서, 창진아, 창진아, 제발. 술 한번 먹잖아. 창현, 저희 못 들었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이쁘라. 창렬이가요? 어, 많이 급했나봐요. 네, 두 분이 되게 힘이 세신 것 같아요. 아, 뭐 경쟁을 말고요. 네. 한 손으로 팔굽혀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근데 이 체력으로는 한 손으로 팔굽혀 못해. 오! 오!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어, 자기 빵 있어. 아, 열 번 못 할 것 같은데. 여기 길거리 골목이라 생각해, 골목. 자기 봐, 심은진이 형 봐주세요. 이봐, 이봐. 어, 하나. 오. 둘. 오. 셋. 오. 넷. 오. 다섯. 여섯. 오. 여덟. 오. 여덟. 오. 아오. 오. 아오. 마실라. 어, 닭이라, 닭이라, 닭이라. 예. 일로 와, 아파트 가자. 학다리 미녀, 황인영! 예. 마음에 드는 이상형 있습니까? 예. 삐가 관심 있다면서요? 무슨? 근데 왜 삐한테 이 얘기 안 했어요? 아, 황보 씨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아, 자신도 좀 관심이 좀 있었는데? 네. 모처럼 항보 형이랑 잘 되게 도와주신 네. 거예요? 네. 자신 양보하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어, 항보 너무 잘겠다. 저 자세 보세요. 저 자세 보세요. 저거 뭐라는 자세? 뭐? 뭐라고 그랬어요? 갔다 와. 갔다 오라고 그랬대요. 비군 아직도 결정된 뒤에도 이렇게 봐도 인행 씨보다 항보 형이 예뻐요? 아, 다 이뻐요. 이쁘긴 다 이뻐요? 네. 저분들이 그 남자 여자 역할이 바뀐 것 같아요. 야, 머리 좀 깎아드려. 우리 저기 황보 장군 좀 잘해드리세요. 나를 선택해주는 남자가 있으면 어떠한 혜택을 드릴 수 있어요? 아, 친구가 되고 싶어요. 친구? 예. 네. 뭐 그게 수친구가 됐던? 또? 약간 같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전화번호나 뭐 이메일 주소는 기본적으로 교환해야겠네요. 네.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신경 썼어요? 제가 1년 전에 이메일 주소 물어볼 때는 영등포구 여의도. 아, 진짜 그때 사람이 저렇게 변하네. 공개 프로포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는 분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와서 게임하면서 서로 많은 정을 오가면서 좋은 친구가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힌트를 조금 주시죠. 두 명 중에 그래도 한 명 나누면 또 5대 1의 주인공인데. 살 쪘는지 안 쪘는지만 얘기합니다. 아, 힌트 좀 주셔야. 우리 확실하게 합시다. 저분들도 나름대로 또 이제 뭐 키 깔아서 다 넣으신 건데 힌트를 좀 주시겠어요? 안 쪘어요. 출발! 하세요! 10, 9, 8, 7, 6, 5, 4, 3, 2, 1,
제일 궁금하다고요? 하나, 둘, 셋! 여기 잠깐만. 자, 물결 함께 들었습니다. 시작. 2, 1, 됐습니다. 시작. 3, 1, 됐습니다. 애칭을 한 번 더 할까요? 자기야. 아! 귀염둥. 어, 창렬 오빠! 창렬 오빠 있어. 시작. 창렬 오빠. 어, 겸동이 왔니? 이쁜이 안녕. 아, 이쁘네. 아, 저, 저. 창렬 오빠. 왜 닭이야? 신났다. 오, 신났신. 오, 신났어. 오, 아, 신났어, 신신. 오, 오, 그 신이 오셨네. 그분이 오셨네 또. 이야, 거분이 오셨네. 그냥 재미나게 어. 옥타브 대결. 시작!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이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조승모, 김창렬 오빠. 관심 있어. 하나, 둘, 셋! 잠깐, 잠깐. 됐어. 우리 빈 양과 황인이 제포로 하면서 좀 비교환을 해야 됩니다. 시작! 2, 1, 그만 됐습니다. 예, 시. 많은 남자분들이 오시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욕심이 없어요. 딱 한 분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욕심이 없다고? 욕심을 다 버렸다 이거죠. 예. 근데 이 두 분 중에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딱 눈치를 줬는데 아마 그분이 아실 것 같은데 참 눈치를 못 채시네요. 저승모는 웃고 있고 김창렬이 이게 뭔 소리야? 왜 눈이 웃는 소리지? 무슨 소리지? 그분은 아실 거예요. 꽂혔대요. 어? 그분은 아세요. 당사자는 알고 있다고요? 당사자는 당연히 알고 있죠. 네 명 자유 통과 기회 드렸어요. 네 명. 근데 저는 굳이 그분이 제가 싫으시다면 전 사랑은 이치하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주고받고 해야지 그게 평행이 이루어지는 거지. 한 사람만 준다고 하면 그건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너무 티라니까 좀 고루고루 좀 시선 좀 시선을 고루고루 공격시켜 주세요. 좋은데. 처음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결정했어요. 조승모 그리고 김창렬 씨는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4, 3, 2, 1, 결정! 하세요! 결정! 하세요!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오지 말게요. 예, 오지 말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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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래. 야,
재용이 아유. 장현아. 장현아 재용이야 재용이. 아까 선생님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한치 여차 없이 저희들이 마지막 남을 네 명이 정확하게 남아주셨습니다. DJ DOC 더머리 더머. 3, 2, 1. 아 이렇게 해서 저승모 비뉴 커버. 한다고 그랬잖아. 너무 갑자기 나왔어. 우리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뭘 한다 그래. 우리들의 아웃사이더들의 마음을 알아? 자, 오늘의 마지막 도전자가 되겠습니까? 추서영! 난 친구 있습니까? 헤어스타일로 본다면 생겼다 끝난 거죠. 뭔가 뭐 심한 상처가 있었나? 생겼다 끝나서 잘랐거나 아니면 내가 생겼다 끝나... 잘랐는데 그거 보고 끝났구나. 아니 그러면 아니 남자친구가 수성이 형이 이쁘니까 불안하잖아. 다른 사람들 보면 좋아 좋아. 불안하니까 아무도 못 달라붙게 머리 이렇게 잘랐고 자 자신의 이상형이 앉아 있답니다. 이 네 명 중에 있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이 보세요. 이 네 명 중에 있답니다. 수성이 씨예요? 수성이 씨 그동안 많이 약해졌네요. 아니 이 네 분을 다 이렇게 하자로 보시면 안 돼요. 하자가 뚱뚱합니까? 진짜 좋아 한 번. 그거 진짜 궁금하다. 뚱뚱한지 안 뚱뚱한지. 제가 그동안 계속 천생연분 방송한 걸 쭉 봤거든요. 근데 제가 있었을 때 방송하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되게 많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힘도 없어 보였는데 체력도 어떻게 많이 키우셨는지 되게 멋있으셨더라고요. 네. 10, 9, 8, 7, 6, 5, 3, 2, 1. 자, 그만. 예. 하나, 둘. 3 1 됐습니다. 시작! 2 1 야 자신감 찼네 자신감이 야 자 예, 오늘 DJ 덕 많이 지쳤습니다. 예 시작! 2 1 됐습니다. 사랑의 세레나데 한번 듣고 싶습니까? 좀, 네. 좀 즐기시겠어요? 네. 지금 뭐를 하라는 거죠? 내게로 돌아와 기다린 내게로 돌아와 진짜 죽겠네. 어둡고 탁한 나의 척 와, 야, 야, 너 직원이 거기 나가서 뭐 하는 거야? 어? 자, 주성이 씨라는 또 금메달입니다. 제거! 하세요! 예. 친구 따라 강남 왔지? 옛날 그림 생각난다. 이렇게 다 둘이 있으니까. 오랜만. 그래. 자, 황인이 형 마지막 이 재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 2, 1. 잠깐. 그렇죠, 그렇죠. 이야, 이렇게 해서 아니 또 실을 또 잘못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두 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일단 눈빛 할 기회를 처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야, 신정 씨가 보는지 안 보는지 또 궁금하겠다, 이게. 우리 아까 왜냐면 황인영 씨가 처음으로 신정한 씨가 왔나요 안 왔나요 그게 궁금하다고 그랬거든요. 미안합니다. 내가 웬만한 MC 했으면 맞았을 거예요. 이 대목에서. 야 이제 청소년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날도 오네. 아 옵니다. 예. 정말 참 1년 만에 장밋빛 인생 왔습니다. 자.
봤으면 좋겠습니까? 안 봤으면 좋겠습니까? 장희열 씨가. 보셨으면 좋겠어. 아니, 그거 뭐, 아니, 왜, 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어렵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 예. 작. 2. 1. 됐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자유 토크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꼭 그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원하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많이 해주세요. 뽑혔으면 좋겠어요. 자, 한마디, 한마디. 이런 느낌이 처음이라. 잘 적응이 안 되네요. 5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 4, 3, 2, 뽑으면 안 돼요, 뽑으면 안 돼요. 정답 뽑으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사, 삼. 야, 근데 주성희 씨 때문에 삐져가지고 이. 이제 떨어져 있을게. 준비! 5, 4, 3, 2, 선택! 예! 하세요! 짠! 짠! 이렇게 했어! 짠! 이렇게 했어! 5, 4, 마지막 황진영 오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선택하세요. 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왜 그래 나한테. 뭐 어쨌든 뭐 기분이 뭐 나쁘진 않네요.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어? 4, 3, 되게 깨끗한 선 드릴게요. 예. 선택! 하세요! 소리, 소리! 황희정, 신재환, 뉴컴퍼! 결국 비행기 안에 사랑을 만들어내시는군요. 아, 찾으시는군요. 인생은. 저쪽 다 보시고 입으로 보세요. 이 반찬을 그렇다면. 그래도. 아, 왜 자꾸 비교를 하세요, 저쪽이랑. 그래서 근데 제 친구들. 아, 이거 소행이 싫으면. 그만 좀 해자. 너 지겨워. 빨리빨리 합시다. 아니, 아니, 아니. 뭐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알았어. 5, 4, 3, 2, 선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간절히 바라는, 야, 그랬었구나, 그랬었었구나, 그랬구나, 야, 이제 너희들 한번 잡는지 큰일 난다 이제. 한번 너도 한번 다 뽑는다 얘, 성질 이제 하면 안 돼, 이제 잡으면 안 돼. 5, 4, 3, 2, 1, 추서영 마지막 선택, 김창현.
제세 커플 노래 자랑. 자, 미스피셜 브라이트 가운데 세상에 한번 커플 노래 자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커플 노래 자랑 기대가 되는 게요. 노래와 춤이라면 둘째가라며 서로를 말한 대한민국 최고의 탑스타들이 일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신장 씨도 지금 집에 노래방 기계가 두 대가 보이되 있죠? 예. 뻥치시네. 아, 눈빛이 뭐 든든한 사람을 얻었다 이거죠? 예, 살아난 것 같아요. 아, 네. 오늘은 굉장히 그 각오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어떻습니까? 그 숨어서 하던 사랑을 이제 드러내놓고 가는데 말이죠. 저는 더 황영 씨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 데이트를 하는 순간이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 파이팅! 아, 그래, 파이팅! 신혼여행으로 오가지고 노래 부른 것 같아. 네, 다리 올려, 다리 올려, 다리 올려. 가슴이 터질 듯한 당신의 그 몸짓은 내 위한 사랑과 섹시한 그대 모습
먹으면서 계속 땀을 흘려요. 야, 노래 잘해. 장렬아. 어이 안되기. 야. 정한아. 예. 내가. 근데. 모처럼 그만 먹고 너를 위해. 그래도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난 저 여자에게 선물하네 어색하고 쑥스러운지 몰라 그게 나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나 그게 나인 것처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커플 노래 자랑. 자, 자, 일어봐, 일어봐, 한 번 일어봐. 한 번 단독 한 번. 저기 한 번 준비, 한 번 단독 시. 하나, 둘, 시작. 1주년 특집 커플 노래 자랑 최우수 커플은 서모빈의 내가 싫으면. 진짜 죽은